22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8월 하순까지 이어지는 무더위에 개학을 한 초중고교는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업 질도 많이 떨어지고 교사나 학생들이 잠을 못 이루고 와가지고. 교실을 식혀줄 에어컨 가동이 필수지만 상당수 학교들은 에어컨을 일절 가동하지 않거나 한낮에만 제한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비싼 전기요금 부담 때문인데 일선 학교들은 학교 전기요금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어 한여름에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없는 사정을 토로합니다. 현재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의 기본 요금은 검침을 하는 당월뿐 아니라 지나간 여름과 겨울의 피크 전력 중 가장 높은 달의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봄이나 가을에도 한여름이나 한겨울의 전기 사용량을 적용한 기본 요금이 부과되는 실정. 실제로 서울 시내 한 학교는 올해 5월 피크 전력이 150kW였지만 기본 요금에는 작년 12월에 600kW가 적용돼 사용도 하지 않은 450kW에 대한 요금이 더 부과됐습니다. 결국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쓰는 전기 사용량이 연중 전기요금 전체에 영향을 주다 보니 일선 학교에선 폭염에도 냉방기를 마음껏 가동할 수 없는 겁니다. 한편 교육용 전기의 단가가 산업용 전기의 단가보다 17%가량 비싼 점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용 전기의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여름과 겨울에 피크 전력을 적용하지 말고 검침 당월이나 해당 분기의 것만 적용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정해 줄 것을 22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용이나 산업용보다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낮춰줄 것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치권으로 확산됐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별도의 비목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교육부는 최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줄 것을 한전에 요구했지만 한전 측의 난색을 표한 바 있어 관련 중앙부처 간 협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